자, 다음 17강의 연습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Astronomical stars야. 천문학의 별. 그냥 별이야, 별. 이 별들. 근데 이게 동격이다. The ones와 stars가 동격. 여기서는 비저블과 스캐틀드 이두 개가 원스를 꾸며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밤하늘에 보이는 그리고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게 흩어져 있는 거다. 스캐터가 흩어트리다는 뜻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건 과거 분사가 돼줘야 돼. 알겠지? 여기 잘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어는 stars가 주어고 동사가 produce. 이 별들은 그들만의 빛과 열을 생산한다. 그들만의 빛과 열을. rather than 뭐뭐보다 relying on other bodies for illumination and warmth야. 이건 빛이야. 이건 빛이고, 그다음에 얘는 열이지, 그치? 빛과 열을 위해서 다른 행성들에 의존하는 것 대신에. 알겠지? 그래서 rather than은 instead of 바꿀 수 있어. 뭐뭐 대신에. 여기 as with는 like야. 뭐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처럼.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다른 행성에 의존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다음 So it is with는 뭐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이야. 뭐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봤을 때이 비유적으로는 뭐냐면 이 스타일스가 이 스타일스와는 다르지만 비유적으로 비슷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알겠지? 영화와 팀 스포츠의 별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뭐 마찬가지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들만의 빛을 낸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게 바로 다음에 나와 있지. 그들은 attract attention by themselves. 자기 스스로 이목을 끈다. 사람들은 돈을 낸다. 어떤 영화나 게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치? 근데 어떤 영화나 게임이냐면 그들이 나오는 영화나 게임. 왜냐하면 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유가 단순한 거야. 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영화에 돈을 내고 가서 본다는 거지. 혹은 스포츠 게임을 가서 본다는 거지. 오케이? 확실히 알아놓고 여기가 이제 빈칸 같은 거 나올 수 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에 in which는 where로 갈수 있다는 거 기억해놓고. 알겠지? 이거 위치 안 돼. in이 여기로 갈 수는 있지만 요거를 빼고 여기로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위치가 나온다면 반드시 in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where로 가져던가. 자, 그것의 가장 유명한 예시가 마이클 조던이지. 마이클 조던은 누구냐 하면 Dominant player of the last decade of 20th century야.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최고의, 이거는 이제 베스트야, 베스트.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두 번째 은퇴를 끝낸 거다. 은퇴를 세번한 거야, 이 사람은. 내용이 잘 알아. 은퇴를 두 번째, 그러니까 은퇴를 두 번은 번복했어. 첫 번째 은퇴하고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은퇴하고 다시 돌아오고, 세 번째 은퇴하고 끝났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은퇴, 농구에서 끝냈을 때,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그가 뛰던 팀 이름이 워싱턴 위자드고, 이 팀이 attracted sellout audiences everywhere it played야. 이것이 게임을 하는 모든 곳에서 sellout audience는 만원 관중을 모은 거야. 알겠지? 그다음 여기 for which 하려나 이 팀을 위해서 조던이 뛰니까 그치? for which라는 거 이것도 for이 없이 which가 나오고 뒤에 played 뒤에 for이 와도 되고 오케이? 아니면 이거 where도 바꿔도 된다. 오케이? 그가 뛰던 팀이니까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조던이 돌아온 다음에 이게 어디 가든지 간에 다막 매진이 됐단 얘기지. 자 근데 그 전년도가 언제냐 하면 조던이 위자드에서 뛰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훨씬 적은 관객들만 참석했겠지. 훨씬 적은 관객들만 참석했겠지. 그지? 그래서 far fewer이라는 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가 복수명사잖아. 리틀이나 레스 이런 거안 돼. 오케이? 이런 거안 된다. 이거 무조건 fewer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훨씬 더 적은 관객들만이 이 팀에 참석했겠지. 그러니까 돈 내고 왔겠지. 당연한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한 패턴은 그가 다시 은퇴한 뒤에 재개되었다. 그럼 이러한 패턴이 뭐야? 훨씬 적은 거지. 그지? 관객이 훨씬 적어진 걸 말하는 거지. 알겠어? 만약에 이걸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여기서부터 쓰면 되는데 이게 명사잖아. 명사를 문장으로 쓸 때는 앞에 that만 붙이면 된다. 알아?
That far fewer spectators had attended the team's game.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내용 어려울 거 없으니까 이건 인위치 포리치 나오는 거그 부분 좀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